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음악을 전주, 노래와 노래 사이에 나오는 음악을 간주, 노래 끝나고 나오는 음악을 후주 합니다. 전주 때 나오는 댄스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봅니다, 여러분들. 자, 손을 처음에 하나, 오른쪽부터, 오른쪽, 시작. 하나, 그 다음, 둘, 셋 할 때는 같이 모으세요. 셋, 넷은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저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떠냐? 하나, 둘, 셋, 넷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왼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한 번은 오른쪽에 끝나고 한 번은 왼쪽으로 끝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대박. 돼요? 자, 솔직하게 양심 속이지 말고 나는 안 된다. 손 안 든다 이거죠. 자, 간다.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손을 돌립니다. 그죠? 하나, 둘, 셋, 하우! 이거 해.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우! 하우! 출발합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지 손으로 너.
만날 수 없는 것 같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병에서 얼마나 심해. 여기까지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좋아하고 노력이 섰다는 게 되면 몸치는 면에 그게 먼저 바뀌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위로. 자, 아우! 얘기지만 우리나라 노래 배우는 잘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육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느낌은 뭐냐고? 박치. 박자. 박자가 맞으면 정노래자는 떼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것보다 음치. 음치. 여기까지는 알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감치. 감치. 감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감치.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치. 몸치. 그 다음에 무대 먹으면 떨려. 떨치. 그리고 노래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못 나와. 눈치. 그래서 여러분들 육대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고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1절 1절 동일한데 하나 잘 보세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둘, 둘, 셋, 넷. 나는 나밖에 모르고 여기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병에서 2절 준비. 하나 둘 셋 넷. 나는 나밖에 몰랐지. 내려왔고 너는 너밖에 몰랐지. 요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병에서. 그런데 이 노래를 이렇게 해놓으면 좀 틀리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이게 아니라 너는 너밖에 모르고 요 끝이 올라가는 거. 이거를 기억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밖에 모르고 둘 셋 넷. 너는 너밖에 모르고. 네, 앞에 고는 내리고 뒤에 고는 올라간다는 거. 이 부분은 자 그다음 2절. 나는 너밖에 몰랐지. 시작. 나는 너밖에 몰랐지. 둘 셋 넷. 너는 너밖에 몰랐지. 네,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내려갑니다.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네, 네. 너는 너밖에 몰랐지. 에이.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노래가 늘어지면 이거 꽝이야.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숨차자고. 그러니까 댄스는 무조건 노래가 되나는데 어떡한다? 잘라준다. 나는 너밖에 몰랐지. 둘, 셋, 넷. 나는 너밖에 몰랐지. 헤이.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병에서 이 노래 이렇게 잘라준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중간 단위 가보겠습니다.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는 무조건 손 쳐보세요.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허벅지 때리면 탁탁 때릴 때. 하나, 둘, 셋, 넷.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1초 준비, 시작.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때리는데 아가 나오면 안 되죠. 때릴 때 막을 닫아야 돼. 아직 살아가고 2초, 시작.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때릴 때 노래가 나온 것 같아. 입을 틀어 맞아. 아직 살아. 아, 이거는 틀리진 않겠죠? 하나, 둘, 셋, 넷.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옆에 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보시고 준비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둘, 셋, 넷.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힘차게 때리고 들어가네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자, 세 번 동안은 때렸어요. 근데 그 다음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시작.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여기는 앞에 때리는 게 없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세 번 때리고 온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아니, 사랑하고 있는데. 믿고.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믿고.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누가? 네. 내가. 근데 손이 없는?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네, 네. 이거 표현. 하나, 둘, 셋, 넷.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가슴에 대면서 한 박자 쉬면 되죠. 아직 시작.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둘, 셋, 넷.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셋, 넷.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타고 있어. 그렇게 알아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준비. 한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 자,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가지 마시고 코러스가 나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노래 들어보세요. 부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나오죠? 이게 나오고 나면은 탄탄한 위로를 들어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하길래 요 코러스가 들어온다는 걸 기억해요. 근데 이걸 도저히 기억 못하면 자신이 두 번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탄탄한 미로. 이러면 이 노래를 맞출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다른 강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맞춰? 각자 쓰세요? 못 쓰셔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두 번은 따라 부르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준비.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둘, 셋, 좌우로, 하나, 둘, 셋, 넷.